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옳은 주장을 해야 된다. 누구도 이 같은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옳은 일은 옳은 생각, 옳은 주장, 옳은 행동, 옳은 판단,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를 둘러싸고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자들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예 완전히 딴판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하는 국내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을 파악하다 보면은 논리라든지 합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자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인 생각이나 청와대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것은 잘못은 잘못된 생각을 낳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선택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됩니다. 공적인 인물의 잘못된 주장과 행동은 바로 일반 국민들의 앞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옳은 일은 무엇인가, 틀린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서울과 워싱턴, 한국과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 가운데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문제를 아주 편견 없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핵심 인물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때부터 협상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고, 근데 그때 주장을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초보지기 명백한 사실조차도 옳고 그름이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현재 자신이 찬 입장을 고려한 거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던 김현종 씨가 맞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9일 김현종 차장은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청와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동맹은 무관하다. 김현종 씨 이야기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 안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다. 이 같은 김현종 차장의 주장은 미국 측 입장과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건유해서 한일 양국이 많은 진통을 겪고 만들어낸 것이 군사보호협정입니다. 한일 서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결과를 가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기초이자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 김현종 차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를 잘라서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지소미아를 폐기해버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궁색하게 만들어낸 것이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관계지 한미동맹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곧바로 한미동맹을 위해하는 것과 동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깨어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워싱턴의 의회, 행정부, 싱크탱크들, 관계자들도 한국 측의 궁색한 변명을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차이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본은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사를 바꿔서는 것은 일본이다. 아베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 없다. 제 눈에는 아베가 상당히 감정을 자제하면서 대단히 절대된 언어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복 조치도 대단히 천천히 한국 측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접근하고 있죠. 저는 김현종 차장이 미국 변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마 로스쿨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항상 논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훈련이 아주 잘돼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1965년도 한일협정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란 거죠. 그걸 한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압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물론 청와대를 대변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우리가 1965년 한일협정 체제를 받아들이겠다. 한국이 1965년도 한일협정 체제를 받아들이겠다. 이 약속 하나만 하면은 모든 갈등이 다 눈녹듯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고 급기야는 한미동맹 사이에 설전이 오고 가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 우둔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현명치 못한 그런 처신입니다. 김현종 차장처럼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억지를 뿌리는 것도 저는 원인이 딱한 가지라고 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고 나니까 뭔가 궁색하기라도 논리나 이유를 찾아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논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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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뭔고 하니까 바로 지소미아 파기는 책임이 일본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억지와 무리수가 한국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고 힘들게 하고 또 위험하게 하고 위태롭게 할수 있는 것,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거리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무엇이든 좀 정직하게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야. 늦은 때는 없으니까 또 외교는 아이들 장난이 아니고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중대한 일이죠. 국민들의 목숨뿐만 아니고 후세들의 목숨까지도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문제, 지소미아 파기 문제는 원상을 복귀를 시켜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오게 된 한일 갈등 문제도 우리가 조속한 시간 내에 1965년도 한일 협정 체제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 타결해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